Yo, what's good? 힙합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yes.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뮤직비디오가 올라왔네요. 45의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이제 협업한 아티스트가 낭삼이라는 아티스트인데 보니까 프로듀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곡 제목이 Lovely Dog이라고 되어 있고 피처링의 티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맡으셨다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낮에 이거 미디어를 봤는데 야, 요즘에 뭐 CG 모먼트의 영상이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계속 퀄리티가 너무 높아져가고 있어가지고 보면 볼수록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물론 사운드나 이제 표현하려는 바이브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퀄리티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야, 점점 미국 힙합스러워지는 뮤직비디오들의 그 느낌들이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가사를 구하지를 못했다는 거. 이 CG 모먼트 쪽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할 때는 가사가 없어서 항상 좀 난감해 할 때가 좀 있어요. 텍스트라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5와 낭섬이 함께한 러블리 덕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Play some music, I get high. I get high? Yeah, I get high. 오. 어, 이거 비트 너무 좋아. 그 45도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잖아요. 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오, 저는 뮤직비디오에서 이 장면이 제일 멋있더라고. 차 위에 올라가가지고 랩을 하는데 랩하는 것만 보여주는 게 아니죠. 바로 신발도 보여주기 위함이니까 에어조던 4 시멘트를 신고 있네요. 아, 저것도 아주 근본 있는 모델이죠. 좋은 신발입니다. 나 이거 비디오 보고 뭐 생각했냐면 오토바이랑 막 45 우통 벗고 나와서 막 랩하고 이러니까 DMX의 Rough Riders Anthem 비디오가 생각이 났거든요. 물론 음악적 분위기는 다르지만 약간 표현하려는 게 좀 남성적이고 약간 그런 러프한 느낌들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좀 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Rough Riders Anthem이 생각이 났던 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에이 갱시지야 갱시. Still loyalty, make cash, and loyalty, loyalty, say again, I'm loyalty. 야, 거의 뭐 45는 이 비디오에서 흑인 래퍼네. 렛츠 고. 오. 야. 아니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뭐 CG 모먼트 막 반다 알게 되고 나서부터 뭐 CG 모먼트 알게 되고 45 알게 되고 리액션 비디오 찍을 때만 해도 퀄리티의 비디오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근데 와, 이제 불과 이제 1년 지났나요? 와, 비디오 퀄리티나 음악 퀄리티나 랩의 어떤 그런 느낌들이 그냥 다 발전됐으니까 와, 이게 진짜 그 보는 맛이 있다니까.
제가 몇 번 CG 무먼트 요즘 음악들 나오는 거나 비디오들이나 퀄리티가 좋다고 되게 말을 했는데 진짜 이유가 있어요. 보시면 아실 거야. 이게 퀄리티가 이게 결과물을 내놓을수록 이게 발전되는 게 되게 보인다니까요. 오. 약간 게로 보이즈의 느낌을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약간 자신의 어떤 아이덴티티들을 딱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사실 미국 힙합 같은 데서 보면은 막 트랩 하우스 이런 데서 막 래퍼들이 막 랩하는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악과 비디오에서 오는 바이브들이 이제 45 비디오에서도 좀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나 아웃핏 보고 이번에 많이 놀랐어. 에이. 야, 존나 멋있다. 와, 존나 멋있어요. 제가 반다에 대한 얘기를 주로 많이 했긴 했지만 45의 음악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막 제 취향이 아니었던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좋아. 자신이 어떻게 음악적으로 빌드업해서 발전시켜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고, 저는 이 비디오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을 흥겹게 하기 위한 비디오가 아니고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미국 힙합의 어떤 느낌들을 점점 이렇게 잘 표현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니까 되게 저의 개인적인 기준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도 저를 굉장히 놀라게 해요. 이 비디오는 비트도 좋았어. 45 캐릭터가 가진 그 높은 느낌이 있어요. 랩에서 느껴지는. 저는 그게 존나 멋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요즘 음악 진짜 잘 만들어. 아웃풋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끝내주는 거 갖고 왔네 이 생각이 딱 든다니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